아빠 깜빡. 안녕하세요, 바다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사이판에 도착한 첫째날입니다. 새벽 비행기를 타고 와서 오전 4시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잠을 조금 자다가 일어나서 다이빙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 티켓의 수화물 규정이 1인당 하나 23kg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비를 다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짐이 별로 없어요. 오늘 첫 번째로 갈 다이빙 포인트는 사이판 동쪽에 위치한 비치 포인트입니다. 이름은 라우라우 비치고요. 그곳에서 스탱크를 진행할 건데 한번 출발해 보시죠. 자, 라우라우 비치에 도착을 했습니다. 2-3분 정도 천천히 걸어 들어가서 입수. 라우라우는 차차 깊어지는 지형이 아니고 확 꺾어지는 그런 절벽 지형에 좀 더 가까워요. 비치에서 3-4분 정도만 걸어 들어가면 수심이 확 깊어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빙이 시작되는 입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입수 포인트를 쉽고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도록 로프를 설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들어가고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수온은 23에서 25도 사이 왔다 갔다 했고요. 확실히 동남아시아 바다보다는 좀 약간 추운 감이 있어서 3mm 전신 입었습니다. 지금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희한하게 비치 포인트인데도 이렇게 길이 좀 좁아요. 협소한 편입니다. 양옆으로 이제 바위, 뭐 산호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사이를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2명씩 짝을 지어서 가기에는 빡빡하고 무조건 1명씩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됩니다. 숨은 그림 찾기 시작합니다. 거북이 찾으셨나요? 자, 여기 한 마리만 있나 싶었는데 저기 뒤로, 어머 한 마리가 지금 유영을 하고 있어요. 얘는 숨어있지도 않네. 오늘 제가 라우라우에서 거북이 3마리 봤는데 종류는 두 가지였어요. 초록 바다 거북이, 그린 시 터럴이랑 메부리 거북이, 헉스빌 시 터럴. 메부리 거북이는 말 그대로 매의 날카로운 부리를 닮았다 해서 붙여둔 이름이에요. 실제로 부리가 뾰족하고요. 주로 해조만 먹는 초록 바다 거북이에 비해서 이제 잡식을 많이 합니다. 현재 급격한 개체수 감소로 멸종 위기 보호 대상이고요. 사이츠라는 국제 협약에 따라서 상업적 거래도 엄격하게 제한돼 있습니다. 약 30년 전만 해도 900만 마리가 있었는데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8천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1%도 안 되게 남은 거죠. 거북아, 너는 플라스틱 이런 거 주워 먹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 안녕. 거북이를 보내고 만난 니모입니다. 니모들이 가출했나 봐요. 자꾸 막 우리 옆에 와가지고 까부는 거예요. 근데 초대하듯이 자꾸 우리 보고 쫓아라 해가지고 쫓아갔어요. 쫓아갔더니 어머, 얘네 집으로 인도했네? 초대한 거니? 자, 여기 니모 집에서 사진도 한 장 찍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잘 나왔죠? 이거 마치 오픈워터 교재에 딱 쓰면은 좋을 사진이에요. 오늘 다이빙 리딩 해주신 Y2K의 송정학 강사님이 사진을 기가 막히게 찍어주시더라고요. 덕분에 라우라우랑 그로토에서 인생샷 많이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마치 광어의 하얀 뱃살처럼 양쪽이 다 하얗던 작은 물고기들. 야행성이라 숨어있는 성게. 그리고 얘는, 우와 진짜 크죠? 꼬물꼬물 움직이는 해삼. 다이빙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줄 보고 위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는 치어떼. 다시 해변으로 돌아가는 길을 만났어요. 마지막 잘 가라고 해준 나비 물고기 한 쌍까지. 등산하듯이 이렇게 줄을 잡고 딱 올라오면 이렇게 얕은 물 지대로 바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해변 다이빙 치고 이 정도면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녀왔습니다. 수고했어요. 즐겁고 안전한 다이빙 잘 다녀왔습니다.
해변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포장된 도로가 나옵니다. 거기서 모래 없이 쾌적하게 장비 해체할 거예요. 오케이. 와우 와우 와우. 여러분 아시죠 이 맛? 다이빙 끝나고 먹는 고기는 꿀맛이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금방 또 봐요.